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한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꽃돈의 영성의 뿌리고 그게 열매거든요. 꽃돈의 영성은 뭐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그 말씀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을 살려고만 한다면 거기에 설명이 나그네 된 사람,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또 자기 혈육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이사야 58장 7절 8절 그게 훤히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위해서 나의 삶도 고통도 죽음도 불사하고 적극적으로 좋은 맛과 같이 마음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그게 커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꽃동네라는 이 큰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꽃동네는 세계로, 세계는 꽃동네로까지. 한 사람도 버려진 사람이 없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느님같이 우리를 이웃을 네모같이 사는 세상이다. 이것을 위해서 꽃동네는 세계로, 세계는 꽃동네로. 그걸로 끝장을 나지 않고 꽃동네는 천국으로, 천국은 꽃동네로 여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밭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뭐 길바닥 같은 거, 뭐 이 그야말로 돌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데 그런 마음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이런 성경 말씀을 그대로 100% 그 이상 받아들여서 생로병사에 아랑곳하지 않고 생은 자손으로 봉사로, 고는 그들이 고통을 대신하고 죽음은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죽음을 대신 죽는 참 아주 강인한 다이나믹한 그런 충분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꽃동네가 된 겁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같이 하겠다. 이런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냐? 순명과 청빈과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힘과 온전한 생명을 다하여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온전히 좋은 마음의 밭,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순명,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청빈, 다 받아들여서 받아들인 그 마음을 위하여 다 바친 가난한 마음. 다 바친 그 상태, 정결, 하느님밖에 없어. 하느님밖에 없단 말이야. 순명과 청빈과 정결은 같은 맥락에서 다음 없는 삶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순명과 청빈과 정결, 이런 것을 삶 속에서 엮어내야죠. 어떻게 알아듣느냐? 알아듣는 사람은 순명과 청빈과 정결 다 됩니다. 100% 알아들으면 그런 것이 좋은 밭과 같다.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리워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밭이 어떤 마음의 밭인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어떻게 충직하게 사는 것이 그 공동체를 조금으로 시작이 됐는데 점점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공동체까지 도와주면서 그렇게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마음이 여러분들이 밭이 길바닥이냐, 돌밭이냐, 가시덤불이냐,
참 좋고 좋은 맛이냐. 이거에 기인하는 거예요. 그 스펀지가 탁 말라버린 스펀지에다가 물을 부으면 싹 들어가 버렸듯이 이렇게 순명할 줄 알고 청빈할 줄 알고 정결을 지켜가는 사람한테는 성서를 읽을 때마다 성서의 말씀이 싹싹 들어와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런 말씀이 마음속 깊이, 정신 속 깊이, 육체, 영혼 속에도 깊이 들어와서 나는 살아도 죽어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해서 삶도 고통도 죽음도 대신함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의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을 누리게 된다. 마음의 밭은 자기가 만들지 않으면, 자기가 만들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음의 밭은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완전히 영광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낭떠러지에 그냥 떨어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자기가 영적으로 느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란 순명과 청빈과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심과 온전한 생명을 다하여 사는 사람이다. 주님 안에서 살면 삶이 즐거운 거예요. 고통은 기쁜 거예요. 죽음은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조금 아프면 미사 안 오잖아요. 기도 빠지잖아요. 조금만 아프면, 힘들으면 안 하잖아요. 저는 아픈 것하고는 관계없어요. 왜? 주님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좋아서. 삶도 즐겁고 고통이 있을 때는 그 고통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니까 고통이 있으면서도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더라고요. 속죄할 수 있거든요. 남의, 내가 죽어가면서도 남의 죽음이 불쌍하니까 그 죽음을 대신해달라고 십자가의 기도를 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나의 수도생활에, 사제생활에 가장 복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려면 무엇을 못 버리겠어? 목숨을 왜 못 버려? 다 그렇게 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